예, 아웃라이어입니다. 8.3 types of outlier in linear regression인데, 요건 뭐 타입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습니다만은 종류를 보시면 요런 형태의 아웃라이어들이 있죠. 1번 같은 경우 얘가 아웃라이어가 되고, 따라서 보시면은 요런 레지듀얼의 분포가 요런 형식이 되죠. 이 친구는 이게 얘가 지금 아웃라이어로 지금 나타나 있는 행성이고, 지금 얘는 지금 얘가 아웃라이어죠.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 ABC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알로이에는 얘가 아웃라이어가 되죠. 따라서 지금 라인이 지금 이상이 끌려져 있죠. 원래는 이렇게 끌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끌어야 되는데 이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당겨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라인을 끌려면 지금 이 마우스가 보이는 이런 마우스 형태가 되겠지만은 요 아웃라이어로 인해서 밑으로 당겨졌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요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얘를 통해서 Y축으로 약간 위로, Y축으로 약간 위로 지금 당겨져 올라,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다 위로 당겨져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요런 여기서 지금 지금은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라인이 당겨져서 회전한 형식이고, 얘는 반시계 방향이고, 얘는 그냥 그대로 공간 수평 이동, 수직 이동이죠. 수직 이동을 한 형식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아웃라이어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이 박스 플롯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아웃라이어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 그죠?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IQR이라고 그러죠. IQR의 1.5배가 되는 라인, 요 라인이 아플 휘스퍼라고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아니죠. 맥스 휘스플리치가 1.5배입니다. 그죠? 이게 맥스 휘스플리치고, 그리고 이 범주 내에서 가장 큰값 외가 아플리스 휘스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드 쿼타일과 퍼스트 쿼타일, 미디언, 요세 개를 다 포함하는 사각형 IQR, 그죠? IQR의 1.5배를 넘어서는 것, 요 녀석들을 아웃라이어로 배제를 합니다. 마찬가지 밑에도 여기 1.5배를 넘어서는 요 정도 라인이 있겠죠. 그 라인보다도 더 적은 값은 제거를 하죠. 제외를 함으로써 아웃라이어로 인해서 전체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어떤 중요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지점입니다.